반가워. 안녕하세요. 안녕. 누구죠? 나는 안무가. 안무가 누구죠? 나. 저 안무가는 뜻을 모릅니다. 안무가 뭐야? 무용은 여기 와서 처음 해보는 거야? 무용이 뭐예요? 무용 배웠었어? 아니. 춤을 배웠어? 여자 아이돌 7살 때 발레를 시작했는데 저도 케이팝을 진짜 좋아하는데 춤은? 하기 싫어. 춤은 재밌어요. 춤 너무 좋아했어. 너 달리기 잘할 것 같은데? 달리긴 잘해요. 그리고 또 뭐 잘해? 팔 싫어. 이전에는 춤을 안 췄었어? 전문 그런 건 안 하고 집에서 IVIM 하고 킹카도 집에서 치긴 하는데 꿈이 공연사가 아니라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는 아이돌이라서 아이돌 되고 싶나? That's my life and I'm the galaxy.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어때? 꿈의 댄스팀? 재밌어요. 뭐 할 때 제일 재밌어? 간식 먹을 때요. 꿈의 댄스팀 이건 재밌어? 좀 지루해. 지루해? 재미는 있지? 아니요. 왜? 재미있긴 한데 싫어요. 축구가 더 재밌다? 네. 춤보다? 네. 재밌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집에서 잠만 자고 싶어? 네. 자는 게 좋아? 네. 그네를 좋아해? 왜? 그네는 그냥 놀 때 쉴 수 있잖아요. 학교 마치면 뭐 해? 좀 쉬었다가 방과 후. 방과 후 하나 아니면 두 개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센터 간 다음에 영어학원이랑 학교, 과학학원, 심스. 피곤해요. 잘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뭐 공부하고 그러면은. 그럼 너는 언제 자? 공부 끝나고 엄마가 공부, 노래 들으면 안 된다고 했어. 공부하래? 네. 재밌는 건 어떤 거야? 모르겠어. 내가 뭐가 될지? 생각 안 해봤어? 네. 좋아하는 거를 먼저 찾아야 그걸 시작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거 진짜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찾았어? 네. 오! 춤 재밌어? 네. 진짜? 어떤 게? 자기 생각을 춤으로 표현하는 게 재밌어요. 정해진 안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나만의 춤을 추는 게 재밌어요. 아지랑 같이 안무도 짜고 같이 춤추니까 즐거움과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계속 느껴봐서 나한테 없었던 나를 꺼내는 느낌이어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 11월에 공연할 거잖아. 공연은 언제예요? 11월 말. 말이 언제죠? 12월이 오기 전에. 아, 차 타고 가야 돼요? 공연을 밖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공연장에서 해. 엄청 큰. 전부 다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무대예요? 관객이 많이 서 있고 틀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무를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우리의 각자 이야기를 다 할 거거든. 작품을 만들어야지. 맛있는 거 좋아하나? 안 좋아해. 웃긴 거. 이제 춤을 어떻게 만들어? 춤은 생각에서 시작해. 우리 마이댄스잖아. 너의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제 이야기요? 뭔 이야기 하면 되지? 너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너는 뛰고 차고 이런 게 재밌구나. 네. 그러면 그거를 춤으로 만들어보자. 날아가고 싶나? 네. 어디로? 서울로요. 비 오는 게 사람의 슬퍼하는 거랑 비슷해.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네. 춤이랑 너무 거리 먼 거 아이가? 친절함이랑. 저는 좀 뛰어다니는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네. 이번 공연 때 꼭 하고 싶은 거 있어? 꼭 하고 싶은 거? 각자 아이디어가 하나씩 다 춤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를 제대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파워풀한 안무를 나갈 때 웃긴 춤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좀 멋있는 그런 안무로 즐겁게 하고 싶어. 열심히 해보자. 네. 우리 11월까지 잘해봅시다. 파이팅! 짠!
이제 그걸로 동작을 만들어야죠. 어디 봐요? 응? 가운데 앉아. 가운데 어, 이거 뭐 말하지 말고 에, 카메라 쳐다보고 말하면 돼요? 응. 앉아 앉아 차렷 저는